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이단 상담소는 이단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구 이단 상담소가 대구 지역 이단 확산 방지와 이단 피해 상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 이단들의 창궐로 인해서 대구 교계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 상담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되리라 여깁니다. 대구 이단 상담소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